천천히 하세요. 어? 급하게 하다 보면 또 어? 숏도도 안 누르고 혼자 이렇게도 들고 댕긴다고. 자, 찍기 시작합니까? 아, 그럼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방랑자의 길이 아니고 여행자의 길이 되려면 제대로 된 길을 제대로 걸을 줄 알 때 그런 어떤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길에 세 가지가 있으니 성도여야 되고 중도여야 되고 그리고 정도여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제대로 된 길이 앞에 있더라도 쥐가 거기서 엉망쳐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뭐 발장 도루묵이죠. 그래서 두 가지 등목만큼은 지키면서 그 길을 가야 그 길을 참 꼰대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어디에 나와 있다? 산수 목걸령경이라는 데 나와 있고 두 번째 등목으로 이야기할 것이 우리 부처님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1년여의 기록을 담고 있는 마지막 경전이 뭐다? 대반 열반경에 실려가 있어요. 자, 경전 이름도 한번 외워볼까요? 전범윤경, 전범윤경, 산수 목걸령경, 산수목걸령경, 그리고 대반열반경, 대반열반경. 항상 우리가 이 법회라고 하는 것은요, 본시 우아하고 부드러워야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정교하고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도 부처님 말씀의 근거가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는 이야기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우리가 이제 어떤 법회 같은 데 가보거나 또 법무시간에 참여해보게 되면 자기 이야기를 마치 부처님 이야기처럼 해버리나 꼭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도 하다보면 말을 만들려다 보면 말이 말같이 되려다 보면 그렇게 그 무리수를 떠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이야기가 경전적 근거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귀한 시간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그런 어떤 경전적 배경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어떤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경전의 이름 한번 외워보는 것도 공덕이 크고요. 전범윤경, 산수목걸령경, 대반열반경, 오늘 그런 경전들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산수목걸령경에서는 우리가 격조있고 명랑한 여행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등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 걸음에 닿을 수 없으니 여러 걸음을 각오하라. 이런 취지의 교훈을 배웁니다. 길을 가는 여행자는요. 어떤 목적지를 나름대로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지에 한 번에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함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 걸음을 걸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걸음을 걷는 것이 뭐다? 바로 여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방랑자들이 왜 방랑을 하는지 압니까? 처음부터 방랑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도 처음에는 여행하려고 했어. 그런데 가다 보니 그게 방랑길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서둘렀던 거야. 너무 급했던 거야. 여행을 빨리 끝내려고 했다라고나 할까. 너무 엉벙덩벙 된 거지. 한 걸음에 헤쳐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어버렸다? 방랑길이 되고 말았던 것 아닌가? 우리 그런 틈새를 한번 봐야 합니다. 느긋해야 됩니다, 여행가는. 은근해야 됩니다, 여행가는.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한 걸음에 닿으려고 하지 말고 뭐다? 여러 걸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이야기도 옛날에 가끔 합니다. 불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 불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명품 불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짝퉁 불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는 불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짝퉁이야. 그럼 이제 명품 불자, 짝퉁 불자 또는 정품 불자, 짝퉁 불자인데 그럼 뭐가 짝퉁 불자고 뭐가 정품 불자냐? 간단합니다. 정품 불교를 하고 있으면 정품 불자고 짝퉁 불교를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짝퉁 불자야. 그럼 뭐가 짝퉁 불교고 뭐가 정품 불교인가는 이 첫 번째 등목에서 나뉩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 다 짝퉁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누가 와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이거 짝퉁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거면 끝나 이런 이야기하면 뭐다? 짝퉁입니다.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도 여러 걸음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셨는데 아 우리같이 박복한 중생일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한 방에 끝냅니까? 아유 참 세상에는 뭐 한 방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 한 방이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한방의 인생 역전, 그거 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작동입니다. 아유, 뭐, 저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부실해갖고 허리가 자주 아파요. 그러면 꼬맹이 보고, 야, 파스 좀 쏘는데, 한 방에 낫는 거 좀 쏴봐라 했더니, 아우, 진짜 아빠 한방 파스야 하고 들고 온 거예요. 그래 봤더만은, 한약방에서 만든 파스 있죠. 한방 파스. 아니, 그런 한방 파스를 있을 줄 모르지만, 아니, 무슨 파스를 붙였다고 한 방에 낫는 파스가 어디 있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길을 가는 사람이 그 길이 격조 있는 여행가의 길이 되려면 처음부터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한 방에 닿을 수가 없으니, 쉽게 말하면 한 걸음에 닿을 수 없으니 어떻다? 여러 걸음을 각오해야 한다. 알겠죠? 이게 우리 부처님께서 네 앞에 제대로 된 길이 왔더라도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이 첫 번째 방법이니라 하고 일러주시고, 그 이야기의 취지를 담은 게 산수목걸령경에 아주 논리정연하게 부처님의 마음 설파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 우리의 자세가 한 걸음에 닿을 수 없으니 여러 걸음을 각오하라. 이렇게 이제 마음의 다짐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등목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하신 대반열반경안에 실려져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두 번째 등목입니다. 장애를 만납니다. 꼭. 응? 우리가 이제 방랑자가 되지 참 여행가의 길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방랑자 되려고 하겠어요? 그죠? 다 격조 있는 여행자가 되고자 하지. 그럼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보면 장애를 만납니다. 그 장애 꼬꾸라져갖고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랑자가 안 되고 여행자가 되려면, 길을 가다가 장애를 만났을 때는 가만히 기다려라 라고 하는 덕목을 기억해요. 길을 가다가 장애를 만나거든 막 성급하게 어떻게 조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일단 어떻게 해라? 가만히 기다려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걸음에 닿으려 하지 말고, 한 걸음에 닿으려 하지 말고, 여러 걸음을 각오하라. 가다가 장애를 만나거든. 가다가 장애를 만나거든. 가만히 기다려라. 가만히 기다려라. 예. 이 이야기는 대반열반경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표면적으로는 그게 그 이야기냐라고 회의할 정도로, 사실은 어떻습니까? 포착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우리 부처님, 이 대반열반경은 1년 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으로 여겨져요. 암만 멀리 잡아도 파와라고 하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대장장이 춘다에게 마지막 공양을 잡수시고는 이제 더 이상 밥을 잡수지 못하십니다.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이 너무 연로하시고 기력이 쇠하시니까 수카라 마따와라는 음식을 공양을 해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 음식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수카라 마따와. 근데 수카라가 뭐냐면 돼지를 수카라라 그래요, 인도 말로. 그리고 마따와가 뭐냐 그러면은 버섯을 마따와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돼지 귀를 닮은 버섯이라고 그 수카라 마따와를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돼지만이 찾아내는 버섯이 있대요. 그게 이제 수카라 마따와다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본 데는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부드러운 돼지고기 요리. 부드러운 돼지고기 요리예요. 왜냐면 부처님께서 기력이 아주 쎄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춘다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 기력을 좀 살릴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밤새 부드러운 돼지고기 요리를 올린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이제 돼지나 양이나 닭 같은 요리는 성단에서도 어떻습니까? 삼정육일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계율이 저촉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행자가 힘을 얻기 위해서 먹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숟가락 맞다가 요리를 했죠.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방송을 하면서 부드러운 돼지고기 요리를 공략했대갖고, 아우,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부드러운 돼지고기 요리를 잡수시냐 이러면서, 아이고,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러고 철회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철회할 수는 없고 해갖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방송에 숟가락 맞다와를 잡수셨다네 그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원래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나중에 내 견해가 맞은 거예요. 그래 이제 전범법회 때도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불정경 우리 법사님 도움 받아갖고 우리 2009년도에 편찬했다 그러죠. 그 대불정경을 참 저술하신 분이 민군사야도라고 삼장법사입니다. 세계에서 1호 삼장법사 칭호를 받았다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반열반경을 대불정경이다 기록을 하면서,
아, 이 춘다가,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께 공양한 음식을 텐더 포크 이렇게 딱 번역을 한 거야. 부드러운 돼지 딱 이렇게 번역한 거야. 아, 스승이 그쪽에 있었구나 내가 느꼈어. 정확하게 봐. 왜냐면 버섯이라는 말이요, 마다바지만 마다바가 원래 머리두라는 말에서도 머리두는 소프트라는 뜻을 가지고 버섯이 부드럽잖아요. 맞춰보면 여러분들 아주 부드러운 것, 이게 버섯의 뜻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얻었다. 아주 부드러운 돼지고기 부위를 갖고 요리를 했을 거다 이렇게 딱 잡아 빨래도 다 돌아. 그 어쨌거나 그 돼지고기 요리를 잡수셨는데 당시 에어컨이 없고 저 뭡니까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럼 밤에 요리를 해갖고 아침에 대접을 하는데 변해버린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점 잡수시더니 인천 마봉 중에 이 음식을 소화시킬 자는 열밖에 없나니라면서 제자들에게 그 음식 공양한 걸 막아버리고 구덩이에다 땀 묻어버리라고 합니다. 원래 공양받은 음식을 그렇게 묻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변이다. 아니나 다를까 잡수시고 얼마 안 돼서 식중독 등세를 일으키십니다. 그럼 완전히 탈진해버리셔요. 그나마도. 그래서 그 파와에서 구시나가라까지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몇 킬로도 안 되는데 25번을 쉬었다 가십니다. 그것도 참 우리 부처님의 여행가 자질을 단점을 보여주는데 열반의 침상에 누우실 때까지 부처님 당신 다리로 걸으셨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어? 나 좀 업어달라 소리 안 하십니다. 뭐 마차 같은 거 갖고 와서 나 좀 태워달라 소리 안 하시고 가마로 좀 나 씻고 가지 않으십니다. 당신 발로 걸을 수 있는 데까지 걸으시다가 더 못 걷는 자리가 열반의 침상이 놓인 자리예요. 거기까지 여행자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정말 존경스러우십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갈 때 끝까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침상에 누워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탈진해버리신 거예요. 그걸 잡수고 식중독 등세를 이렇게 갖고 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탈수가 같이 번해지니까 원래 장염 같은 게 있으면 탈수가 굉장히 일어나잖아요. 이건 다 끝나야 안 걸려봐서 모르는 거나 1년에 한 번씩 걸려서 잘 안 됐는데 마치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면서 물이 다 그냥 뭐가 아니라 흙탕물이 되어버린 거야. 그 흙탕물이 있으니까 부처님 좀 더 가시면은 카쿠다 강이 있는데 카카페야 그럽니다. 카카가 까마귀거든. 페야는 마실 수 있다고. 그 까마귀가 마실 수 있다는 말은 물이 강둑까지 찰랑찰랑 차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아니 그 물이 좋은 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잡수시죠. 그러니까 물 떠오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천에 가요. 가니까 흙탕물이지 못 떠갖고 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고 못 떠갖고 왔습니다. 그래 조금 있으시더니 한 30분 지났네. 물 다시 떠오너라 또 가니까 흙탕물이지 그거 또 그냥 돌아옵니다. 또 30분 지났나 물 떠오느라고 또 갔어. 가가 흙탕물이야. 근데 세 번째까지 부처님이 또 오라는데 안 떠갖고 가기는 그렇게 해갖고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그냥 그 앉아가 있었어. 맑은 물 또 옵니다. 맑은 물 또 왔다라고 딱 돼있어요 그 경전에. 그리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이랑 부처님의 신통력이랑 그 흐린 물이 맑아졌습니다 하면서 또 왔다. 그럼 나는 옛날부터 그 대목을 보면서요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 응? 아니 부처님의 신통력이 물을 맑힌만? 시간이 흐르니까 맑아진 거지. 그걸 또 원하는 건 뭐 부처님 신통력이 어떻고 위신력이 어떻고 참 이상한 대목이다. 나는 그 대목을 의심하면서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이게 이제 주석서에서도 그렇게 위치가 있는 주석서는 아닌데 어떤 주석문에 그 대목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부처님께서 아난이 또 오는 맑은 물을 마십니다. 시원하다고 마시고는 아난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통 대반열반경 안에 없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지금 해드립니다. 정통 대반열반경 안에 없어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아난한테 이렇게 질문했다. 아난아 네가 그 흙탕물을 맑히기 위하여 특별히 무슨 조치를 취한 게 있느냐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난의 한 말이에요. 아닙니다 부처님 저는 가만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나 사람들이 돌을 못 트는 것은 돌을 틀 수 있는 자질과 돌을 틀 수 있는 정보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 아니고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네 마음을 밝히는 데는 특별히 밝히는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밝아지는 거야. 알겠니? 하고 이야기한다. 그래야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25년간 상수시장에서 시공하면서 깨달음과 관련된 정보를 안 한 만큼 많이 알고 있었던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도를 못한 부처님은 곧 열반에 서시려고 해갖고 안달하고 있었어요. 그 아난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뭐라고 지침을 주는 건지 압니까? 너는 못 들어서 도를 못 드는 게 아니고 기다릴 줄을 몰라서 도를 못 드는 거야 이놈아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를 든다는 게 해탈지견이거든요. 해탈지견을 얻으려면 해탈부터 해야 됩니다. 해탈이든 해탈지견을 얻으려면 지혜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혜는 삼매가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삼매가 뭐다? 마음을 밝히는 게 삼매. 그 마음이 맑아지지 않으면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돈 못하고 그냥 안하니 문제가 뭔가를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너는 들은 게 없어갖고 지혜를 못 읽히는 게 아니다. 맑히지 못해서 지혜를 못 읽히니 맑히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는 가만히 기다릴 줄 모른다. 그래서 아난존자가 무릎을 칩니다. 내일 모레 열반에 드실 어른께서 이 제자를 가열히 여기셔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의 비유, 흙탕미의 비유를 드셔가지고 오늘 이 날 이렇게 깨우치게 해주시니 정말 인천의 스승이시고 삼계의 도사시고 사생의 자부이십니다 라고 찬탄한 거라는 거야. 그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가면서도 목마르면서 물 떠오라는 거 그걸 가지고 아난존자에게 깨달음의 길을 보여줘 버리신 거야. 가다가 장애를 만나게 되라 어떻게 해라? 이리저리 엉키거들라 어떻게 해라? 아, 엉덩덩덩 되지 말고 사람들이 그걸 너무 조급해. 그저 빨리 안 이루어지느냐고 어떻습니까? 성급하게 자격이 가보니까 버스가 안 와. 어찌해야 됩니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그걸 버스 안 온다고 쓰레기통 그대로 차가면서 씩씩대가면서 그런다고 안 올 버스가 오고 올 버스가 안 오라.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게들 살고 있어. 무슨 일만 생기면은요 너무 서두르고 너무 정신을 놔버려. 알겠죠? 길을 가다 보면 장애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와 이거 안 되나 하고 걱정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럴 때는 뭐 해라? 가만히 기다릴 줄 알아라고 부처님께서 그 가르치. 물을 맑히는 데는 무슨 딴짓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오히려 딴짓을 하면 더 엉켜.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마음을 맑히는 데도 딱히 무슨 짓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해라? 가만히 기다려라. 너도 잘 공감하는 바가 있죠? 그간 얼마나 서두르면서 살았는가 참 후회도 되죠, 그죠? 그때 그 순간에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지금 사는 팔자가 이런 팔자는 아닐 거야. 그 뭐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었고 그분 그립기도 합니다만 그 성재스님 돌아가셨을 때인데 성재스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살이 칭견한다고 뭐 대한민국 불자들이 행사 다 갔잖아요. 그죠? 자, 그 해인사 비구니 선원장으로 계셨던 스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비구니 회장 스님도 하셨고 했는데 그 우리 중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 가니까 막 늦어가지고 뭐 사람들을 줄을 서가지고 뭐 제대로 뭐 칭견할래 할 수가 있나요? 그래갖고는 아유 오늘 아무래도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다 해갖고 마침 그 스님 계시니까 말씀드려볼게 하더니 어? 쉬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곧 저기 관광버스 한 대 차로 갔죠. 그래서 사실병이 이제 스님을 이제 칭견 또 짓궂잖아요. 아니 뭐 스님 왜 출가했습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씩씩 묻고 하는데 그 스님이 원래 일제시대 때 저 시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관리였대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고관대작집에 시집을 가갖고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4살 될 때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출가를 하고 나니까 그 집안에서 발칵 뒤집어졌죠. 며느리가 스님 됐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손자 손들고 며느리 잡으러 온 거예요 하루는. 그러니까 이제 마당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이렇게 밑에 보니까 아니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 손 들고 오는데 필시 자기 잡아놓은 거거든. 그래서 하다 여기서 접혔다가는 모처럼 이렇게 했던 출가의 끝이 이제 이질해지겠다 싶으셔갖고 뒤에 있는 가야산 상도봉 쪽으로 도망을 쳤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봤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지만 그 아들 보면 한번 껴안고 싶은 마음은 안 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감이 감나무에 달려있을 때 이 가지 감이요 저 가지 감이라 그러지 떨어지면 그게 어느 가지 감인지 누가 아느냐? 이 새끼는 떨어진 감이라는 거야. 그게 내 새끼인지 누구 새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아 독하네. 내가 아무나 출발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그때 느꼈어. 나는 여린 사람이에요. 그런 짓을 못해. 그러고 이제 뒷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 시아버지가 안 가시다 하는 거야. 그러고 밤을 거기서 보내야 됐네. 그래서 밤은 저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아이 그날 밤 따라 어떻게 합니까? 안개가 촉한 게 가뜩이나 밤에 안개가 이제 아욱하니 뭐 달빛도 별빛도 다 사라져버리니 늘 달이 있던 상두봉 긁긴데도 어떻습니까? 지척을 풍카가 있어버렸네. 그래서 안개비도 피해야 되고 이슬도 어떻게 피해야 되겠다 해갖고 드듬드듬 하면서 이제 좀 쉴 자리를 모색하고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근이 송연해지고 기분이 그래하고 스님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쪼그리고 가만히 있었대. 휘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갖고 이제 아침에 먼덕이 들어와갖고 주변 사물을 시끄러울 때쯤 돼갖고 이렇게 봤더니 아이 절벽 끄트머리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시니까 기운도 증정하시고 하니까 아마 이 바람의 기류가 바뀌면서 온도 차이 같은 것이 그 와중에서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까지 그런 온기하고 이게 뭔가 다르다 하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 그래서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산짐승들은 한 발자국 내딛어도 뒤에 발이 세 개나 남아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은 발이 몇 개예요? 두 개뿐이잖아. 누가 세 개라 그랬어? 그 발이 두 개뿐이니까 그 한 발자국 내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건 그날로 그날로 뭐예요. 그래서 스님이 물어보셨대. 아, 도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눈치 있잖아. 가다가 장애를 만나거든요. 대반열반계 그 이야기하고 딱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다가 조금 장애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거기서 좌절하든지, 뭐 거기서 그냥 투정 부리든지, 불평 불만 내세우고 그것을 그냥 끝내고. 아닙니다. 그럼 가만. 누가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불미스럽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적극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하는 것은 아, 잘못했다 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가만히 기다려줘야지 뭐다? 말같이 한 것도. 요게 우리 부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뭐다? 성도이자 중도이자 정도의 길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돼. 갈 때의 두 가지 가는 법으로서의 등목이다 라고 한 걸음에 절대 다가오려 하지 말고 뭐다? 여러 걸음을 각오하세요. 지금 뭐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참 나름대로 정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왜 이래 안 이루어지나 왜 이래 빨리 안 끝나나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시간이란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습니까? 여러 그런 말 때 여러 걸음은 이게 천그름이 될지 만그름이 될지 가만히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음을 그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뭐 해야 된다? 가고 기도해 주세요. 좀 필히 성취하세요. 한 걸음에 닿으려 하지 말고 여러 걸음을 각오하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가다가 장애를 만나거들라. 가만히 기다려라. 알겠죠? 부처님께서 두 경전에서 그런 취지를 줬고 그리고 1호 법문이 담겨져 있는 전법륜경에서 이제 세 가지 길을 이야기해요. 먼저 첫 번째 길이 뭐다? 성도 그랬죠. 거룩한 길. 뭘 보고 거룩한 길이라고 하느냐? 목적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랑이냐 여행이냐는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길을 가되 내가 이 길을 가는 목적이 분명해갖고 그 길을 가면 여행이라고 그러고 뭐 그냥 간다 이러면 이건 방황 내지는 방랑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야.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법회에 동참함에 있어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까? 네. 무슨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법회 한다니까 한번 가볼까? 이러면 법회에 와도 그건 방랑길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오늘 법회에 동참하는 뚜렷한 이유가 나에게 있어 하면 그건 그래도 거룩한 길로 어?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 뭐하러 오셨어요 오늘? 불교 공부는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인생은 뭐하러 삽니까? 우리는 뭐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뭐하러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늘 뭐하고 사느냐에 목숨을 걸어요. 만나면 요새 뭐하고 사느냐 이런 것입니다. 뭐하고 살면 어때? 도둑질 막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되지. 근데 뭐하러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너 뭐하러 사냐? 하면 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어? 그럼 뭐하러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뭐하러 삽니까? 답지 않아 너죠?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불교 공부는 뭐하러 합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면 방랑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딱 정해줍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은 원각의 길이다. 원각이란 말 들어봤죠? 뭐 원각 중에서 말하는 원각이 아닙니다. 원만한 깨달음. 초생 법륜경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거룩한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어디에 도달한다? 원만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냥 깨달음이 아니고 무슨 깨달음? 원만한 깨달음. 어떤 사람들은 열반에 들기 위해서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색적시공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열반에 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과정일 수 있어도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없어요. 불교라는 종교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원만한 깨달음이어야 한다. 알겠죠 여러분들? 뭐 피부에 와닿든 안 와닿든 이게 우리 부처님께서 제시한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회를 통하여 아 불자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할 때도 밥을 먹는다고 할 때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해야 된다? 원만한 깨달음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다? 분명히 잡고 있어야지 세 번째 덕목, 거룩한 길의 덕목에 부합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어떤 길을 가야 된다? 거룩한 길을 가야 돼. 무엇을 거룩한 길이라고 한다? 목적성과 관련된 길입니다.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원가, 원만한 깨달음이 불자의 목적이 될 때 그 불자는 격조 있고 명랑한 여행가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원각이라는 목표점 내지는 목적성이 사라져버리면 다 방랑자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자리도 뭐 어떤 사람 물어보면 그래요. 아니 뭐 가족들 다 건강하고 아픈데 없게 하려고 부처님 앞에 왔죠 하는 사람이. 그럴 것 같으면 헬스클럽 가는 그게 낫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 뭐 가족들 안 아프고 몸 건강하게 하고 싶고 그러면 헬스클럽 가갖고 3kg 내지 5kg짜리 아령을 갖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부처님 만나 뵈러 온다고 해갖고 뭐 건강에 도움 안 된다는 말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 뭐 보람의 도량을 끝나고 뭐 요가도 한때 하고 뭐 그랬다며요. 어? 근데 요가하러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끼워주는 거지. 법회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회 뭐하러 오느냐? 원만한 깨달음의 주인공이 되세요 하고 그 정보를 주는 게 뭡니까? 그게 법회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분명해야 돼.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 덕목으로는 네 번째가 가운데 길 중도를 그려야 된다. 보시면 중도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성도가 목적성에 입각해서 규정이 된 표현이라고 한다면 중도는 뭐다? 효율성. 다시 말해서 일승의 길이 뭐다? 하나 일자에 탈승자 있죠? 여러분 대승 소승 하는 말 알죠? 내 발음을 잘 들어야 돼요. 승자와 승자가 전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알아서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부산에도 부산 대원불교대학이 있어요. 그 부산 대원불교대학은 금정산 밑에 있거든. 내가 금정산 그러면 전부요 블랙마운틴인 줄 알아. 까만산인 줄 알아. 비단금자에 뭐 예를 들어서 우물정자 이렇게 쓰는 건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칼금자에 증근할 정자라고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하게 들리네. 경상도 사람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만 할 줄 아는 발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로 E 있죠? 또는 숫자 2 있죠? 숫자 2에다가 위에 E를 적는 경우와
이에다가 이를 적는 경우와 이에다가 이를 적는 경우와 이에다 이를 적는 경우 경상도 사람들은 다 구분해. 이의 이성, 이의 이성, 응? 이의 이성, 이의 이성 이러면서 경상도 사람들은 그걸 다 구분합니다. 말 이상하게 하면 뭘 이상하게 하나 그래. 그러니까 하나가 모자랄 때는 하나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일승할 때의 승자가 우리 합승한 때처럼 팔승자야. 하나의 길이 뜻입니다. 일승은 오히려. 일승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의 길이란 뭐냐? 바로 그 원각에 이르는,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일승이라 그래. 중도는 바로 그 가장 빠르고 원만한 길을 중도라. 왜 극단에 치우치지 마라 그런지 압니까? 왜 쾌락에 치우치지 말고, 왜 고행에 치우치지 말고, 왜 샛길로 빠지지 말고, 왜 갓길로 빠지지 마라 그런지 압니까? 그러면 목표에 이르는데 더디고 힘이 떨어져. 그리고 위험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길을 중도다. 여러분들 알죠? 이 중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서양사상과 동양사상이 만나고 동양사상 중에서도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이 만나는 게 뭐다? 중도입니다. 여러분들 유교에서도 중용 이야기하는 거 알죠? 그럼 다 그 뜻을 성인들은 본 거야. 서양 철학자들도 히랍 철학에서는 메덴 아겐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메덴 아겐. 메덴 아겐. 중도를 메덴 아겐 그래.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가게 되면 이제 메타토스 그래가지고 이 중도를 뜻하는 말이 달라집니다만은 메덴 아겐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말도 좀 불러보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 법회의 수준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뭐 올라가죠. 아, 그 법회는 막 그냥 그리스어도 하거나 뭐 이쯤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이제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어느 문화권이나 그런 중도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불교가 대표입니다. 그때 그 중도는 뭐냐? 여러분 잘 효율입니다. 길을 갈 때 효율이 떨어지면 방랑입니다. 그게 여행이라 그러면은요 효율이 있어야 돼요. 효율은 어떻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불교에서는 일불승 또는 일승근. 그 바로 일승의 길이 뭐다? 중도인 거지. 여러분들은 항상 길을 감에 있어서 내 길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길을 가고 있는 불교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항상 법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문법회. 알겠죠? 그리고 그걸 확대한 것이 뭐라 그랬다? 불교 대학이라 그랬죠? 올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좋은 이야기는 해도 해도 그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길을 뭐라 그런다? 중도 그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길이 뭐다? 정도다. 정도. 이 정도는 해석을 잘해야 정도라고 하는 것은 공존승이라고 하는 성격, 공존의식이니까. 여러분들 정도라고 할 때 그 정자 우리 그냥 바르다 그러죠? 근데 이 바르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삼략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삼략. 삼략. 근데 이 삼략이라고 하는 말이 바르다라고 해석된 것은 후기 고전 산스크리트 시대고 부처님이 사셨던 언어는 베다어라는 언어의 말기 시대에 사십니다. 베다어라는 어느 말기 시대의 삼략이라고 하는 말은 유나이티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 라이트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다? 유나이티드. 통합된. 공존하는. 그러니까 바른 길은 무슨 길이 바른 길이냐?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바른 길이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바른 길이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이 바른 길이라는 뜻이 처음부터 있었다. 따라서 정도를 우리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보법의 길이 정도야. 성도가 아까 뭐라 그랬죠? 원각의 길이 성도고 중도가 뭐라 그랬죠? 일승의 길이 중도라고 한다면은 정도는 뭐다? 보법의 길이 정도야. 두루보자의 법법자. 우리 보현보살 그러죠? 두루 슬기로운 보살이 보현보살이시거든. 그 두루보자 보통 보자 있죠, 그죠? 그 어디다 법? 그걸 우리가 보법 그럽니다. 뭘 보고 보법이라고 하느냐? 그 어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그 누구와도 소통하는 법을 보법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길을 감에 있어서 정도를 그려야지 여행입니다. 정도는 뭘 보고 정도라고 하느냐? 보법의 길을 정도라고 합니다. 보법은 뭘 보고 보법이라고 한다?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말고 그 무엇과도 소통
하는 길을 뭐라고 그런다? 보법의 길이라고 그러고 그 보법의 길을 뭐라고 불렀다? 정도라고 삼약이란 말은 삼이란 말과 약이란 말이 붙은 거거든. 삼은 뭘 뜻하느냐? 투게더. 함께란 말이 삼입니다. 그리고 약은 뭘 보고 약이라고 하느냐? 향하여. 함께를 향하여. 함께를 향한 길이 정도입니다. 그걸 나중에 바르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외골수가 되고 소외되어버리고 그리고 혼자 따로 놀아버리면요 이미 방랑의 조짐이 심해질 겁니다. 그 인생 싫든 좋든 미운점 고운점 가지고 어떻습니까? 같이 어울리고 함께하고 갈 때 거기서 어떻습니까? 그럼요 제대로 된 길 정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덕목이 비로소 생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마포도량 불자님들하고 이 참 보라매도량 불자님들하고 이렇게 모였죠, 그죠? 어? 뭐 얼굴 가린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도 내가 들었어요. 어? 우리끼리 모이지 뭐 이러면서 어? 그 방랑의 조짐이 없잖아요, 이런 겁니다. 어?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서로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났어요. 이 거룩한 법회에 같이 동참하고 있으면은 참 동참 제자고 부처님 제자들이지 하고 어떻습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환영도 하고 환영도 받으면서 이게 같이 어울리기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은 뭡니까? 정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울릴 때 절대 잘못된 일은 안 벌어집니다. 꼭 혼자 있을 때 딴 생각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일을 그르치고 결국에는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있나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성도는 뭘 보고 성도라고 한다? 뭐라고 했죠 성도는? 옳지. 성도가 어떻게 보법의 길이냐고 중도가 보법의 길이지. 성도는 원각의 길. 중도는 뭐다? 일성의 길. 그리고 성도는 뭐다? 정도는 뭐다? 보법의 길.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항상 제일 중요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함에 있어서 누구를 소외시키려고 하면 벌써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소외됐던 사람도 어떻게 소통하자라고 껴안으면 뭐다? 이건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에 임하고 법에 임하면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망하던데요. 천만에 만만에 콩국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원각의 길이랄지 일성의 길이랄지 보법의 길 이런 거는 훨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부처님은 45년을 이야기하신 셈이니까 그러거든 이제 불교 대학에서 좀 자세한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길 기대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런 큰 타이틀만 공부해도 오늘날은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방랑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뭡니까? 여행가가 돼야 돼. 격조 있고 명랑한 즐거운 여행길을 가는 여행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뭐다? 한 걸음에 닿으려 하지 말고 여러 걸음을 각오합시다. 두 번째 뭐다? 가다가 장애를 만나면 가만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성도 곧 원각의 길을 가야 되고 중도 곧 일성의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다? 정도 보법의 길을 가야 돼. 우리가 길을 감에 있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소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무쪼록 활발하고 명랑하게 소통하면서 가면 그것이 뭐다? 여행가의 격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시
감사합니다. 기립하셔서 진행하겠습니다.